오늘도 역시나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도 디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좀 머리 스타일이 바뀌셨어요? 아, 네. 그렇게 짧게 대답을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네, 시원하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왜 갑자기 또 헤어스타일의 변화가 있는 거죠? 갑자기 그냥 잘랐어요.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길어서 자른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너무 길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분이 오늘 짧게 잘리셨을 뿐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디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잖아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도 이해하기 쉽다라는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좀 더 욕은 없었나요? 좀 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지금 어제 너무 급하게 끝내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부터 얘기 드릴게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급락하면서 갑자기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보고서 이후에 공매도 세력이 때려서 개미들을 힘들게 한다. 왜냐하면 그걸로 촉발된 건 맞아요. 아니, 그게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건 맞죠. 모건 스탠리가 매도 보고서를 냈잖아요. 그 시점부터 급격하게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매도 보고서의 그 배경은 그거였죠. 이제 디램 가격이 떨어진다. 왜 떨어지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집콕을 하다 보니까 원격 근무도 하고 그 원격 수업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PC랑 모바일을 많이 구매를 했는데 그래서 수요가 확 올라갔다가 이제 백신이 퍼지면서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이제 그 수요가 정점을 찍고 떨어지니까 이제 그 디램 수요가 떨어질 거를 예상해서 디램 가격이 미리 떨어졌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디램의 그 매출 구성을 보면은 모바일이 이제 30%, 35% 되고 그다음에 PC랑 서버 시장이 이제 또 있어요. 근데 이게 PC용 그 디램 가격이 떨어졌다. 그래서 아무리 뭐 우리가 서버용이 좀 늘어나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게 만회를 하더라도 이 가격의 하락을 막지를 못할 것이다. 그게 배경이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유달리 떨어졌죠. 왜 유달리 떨어졌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는 반도체 매출 비중의 80% 가까이가 메모리 반도체 쪽이고요. 하이닉스는 90%가 넘어요. 95% 가까이.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특히나 거기서 또 디램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디램 가격의 하락에 연동이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특히 뭐 SK하이닉스는 빼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그렇게 메모리 반도체 쪽의 비중이 높아서 이렇게 흔들리는 걸 알기 때문에 빅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을 투자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지금 다른 거 주가를 볼까요? 예를 들어 지금 빅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양대 축이 있다고 했잖아요. 팹리스, 공장 없이 설계만 하는 업체, 그리고 위탁 생산만 해주는 업체. 팹리스에서 대표적인 거는 퀄컴, 파운드리에서 대표적인 거는 TSMC잖아요. 거기서 설계만 해주는 거에서 CPU에서 2등, GPU에서 2등한 업체가 있어요. AMD.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컴퓨터 판매하는 쇼호스트 홈쇼핑 보면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스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갖고 온 컴퓨터. 자, 인텔의 CPU가 깔려 있고요. 몇 기가의 하드가 깔려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싼 거 들고 왔을 땐 이렇게 얘기해요. 아, 오늘은 좀 가성비 좋은 컴퓨터를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인텔의 CPU 대신에 AMD의 CPU가 장착이 되어서 조금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때 계속 홈쇼핑 컴퓨터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네, 소장님, 어제 저희가 오늘도 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네, 그냥 여기 써져 있는 것만 할게요. 어제 이야기 나눴던 게 EUV 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네. 나눴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함께 나눠보죠. 네. 아, 그리고 그냥 여기 써져 있는 대로 할게요, 오늘은. 그냥 뭐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여기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아니, 쓸데없는 얘기가 하나도 없고 네. 일단 EUV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네. 해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면 여기 앞에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 순서대로 다 제가 타이틀을 준비했기 때문에 네. 일단 메모리 반도체 양대 산맥의 목표는 무엇일까? D램은 누가 더 회로 선폭을 줄이느냐. 같은 면적에 누가 더 미세하게 얇게 그리느냐. 그 싸움이고요. 낸드 플래시는 기본 저장 단위인 셀을 누가 더 높이 그러니까 고층 건물을 짓느냐. 어제 이거 과자 가지고 오셔가지고 설명해 그래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D램 분야에서는 네. 나노 기술이 필요하게 된 거죠.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그 원래 나노 기술 경쟁이 벌어져서 지금 5나노를 만들고 있고 3나노, 2나노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 디램에서는 이제 14나노가 최신 기술인데 그게 13, 12로 가면 거기서도 이제 미세 그 싸움이 필요하게 된 거죠. 나노 기술이 뛰어난 회사가 성능이나 효율 면에서 우위를 갖게 된다.
그래서 꼭 필요한 장비가 ASML의 EUV다. 그래서 ASML의 EUV가 필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 반도체 쪽 D램 쪽에서도 10나노대 경쟁에 돌입을 했다. 그 전에 심자외선 공정이라고 DUV, 딥이에요. 딥 울트라 바이올렛. 심자외선 공정에서는 불화아르곤이라는 것을 지금 써요. 불화아르곤 노광 장비. 그러니까 노광이라는 것은 빛에 노출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만드는 공정이 피자 도우를 놓고 토마토 소스를 발라요. 그다음에 내 얼굴을 찍는 거예요. 내 얼굴을 어떻게 찍냐면 여기다가 내 얼굴을 그런 다음에 빛으로 반사해서 여기다 찍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불화아르곤 노광 장비로 하면 한 번에 잘 안 그려지니까 멀티 패터닝이라고 여러 번을 그려야 돼요. 내 얼굴을 잘 안 나와요. 불화아르곤의 파장이 193나노미터고 극좌회선의 파장이 13.5나노미터예요. 14분의 1 정도죠. 제가 아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14번을 그려야 될 거를 한 번에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극좌회선 장비를 이용하면. 근데 ASML 혼자 만든다. 전 세계에서. 이걸 하면 여러 번 하던 공정이 단 한 번으로 축소되니까 이물질도 덜 나오고 그냥 피자에 내 얼굴을 찍은 다음에 옆에 밀가루 가루들은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 번 내 얼굴을 그리면 도우 가루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럼 더 많이 치워야 되죠. 그리고 수율 상승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최근에 뭐 시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품질은 더 좋아지고 뭐 비용은 더 줄어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비용은 더 늘어날 수도 있죠. ASML의 장비 한 대가 2천억이 넘기 때문에요. 그래서 D램 3위 마이크론의 도발이 시작됐다. 세 번째 타이틀, D램 3위 마이크론의 도발 혹은 선택. 이거예요. 반도체 미세 회로 공정에 10나노대로 진입했죠. 10나노가 10나노란 얘기가 아니라 10나노에 진입했다는 얘기예요. 19나노인지 11나노인지 몰라요. 이걸 왜 안 했냐면은 어차피 반도체 그 D램은 3강으로 구성이 끝났죠, 지금. 이게 끝났어요. 끝난 싸움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3강이에요. 그러니까 뭐 호랑이, 곰, 여우예요. 근데 얘네가 뭐였죠? 야, 어차피 우리 셋이 한 장사먹 과일 뜯어 먹고 있는데 뭐하러 우리끼리 싸워? 그래서 여기서 이제 19, 18, 17, 16나노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무리하게 경쟁하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10나노 때 진입한 뒤로부터는 그러니까 19든 18이든 17이든 여기서부터는 19, 18, 17 얘기하지 말고 우리 저기 숫자랑 문자로 표현하자. 그래서 10나노 때니까 앞에다 1을 붙이고 그 뒤에다가 XY, Z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0나노 1세대는 1X, 그 다음 1I, 1Z, 그 다음 4세대부터는 A, 5세대는 B,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10나노인데 19인지 18인지 17인지 16인지 15인지 서로 몰라요. 모르는데 거기다 그냥 세대로 표시를 하자. 그래서 마이크론은 어제 얘기한 대로 뭘 했죠? 갑자기 알파벳 A를 지내는 그리스 문자 알파로 표시했어요. 약간 속임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이고, 이게 왜 이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알파벳 B는 베타로 표기한다. 그래서 지금 왜 이걸 그거죠. 여우였어요. 근데 이제 사자가 있잖아요. 삼성전자 사자가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사자가 잠깐 코어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갑자기 발톱으로 형님, 제가 이만한 발톱을 만들었습니다. 한 거예요. 근데 그 발톱이 티타늄으로 만들었는지 나무떼기로 만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순간 움찔했죠, 삼성전자가. 근데 왜 그랬냐면 1X가 10나노 후반일 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1X가 1세대잖아요. 그럼 10나노 후반이잖아. 19인지 18인지 17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1A가 아까 뭐였죠? 4세대까지 왔는데 4세대는 10나노 중반쯤으로 추정이 됐었는데 이게 왜 정확히 14나노로 밝혀져 버렸냐면 아까 그거예요. 마이크론이 3인데 여운데 갑자기 사자 앞에 나가지고 발톱을 막 드러내고 이러니까 사자가 열이 받은 거죠. 니네가 그게 티타늄 맞아? 야, 그럼 우리가 지금 1A D램을 만들었는데 4세대 D램인데 우리 이거 저기 선의 간격이 얼마인지 알아? 우리 14나노야. 그럼 너네 지금 만들었다고 하는 1알파는 몇 나노인데? 정확히 공개해. 정확히 공개하라고. 이렇게 지금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측에서. 마이크론이 지네가 1등으로 내놨다고 하잖아요. 1A인데 1알파라고. 우리 4세대 D램 우리가 세계 최초로 내놨어. 우리 3등인데 이제 우리가 1등이야. 이래버리니까 아이 그러면은 너네 그 1알파라고 불리우는 정확한 나노 수치 공개해. 너네 사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1등으로 선점한 그 마이크론의 배경도 있어요. 3등이잖아요. 지금. 3등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1등, 2등을 꺾을 수 있을까? 아까 말한 대로 EUV 장비가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얘네는 아직도 DUV 장비를 쓰고 있거든요. EUV 장비를 ASML에 주문을 해도 못 받아요.
왜냐면 TSMC가 다 가져가거든요.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일단. 그리고 삼성전자 가져가고 SK하이닉스 가져가고. 얘네는 없어요. 이제 주문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DUV 장비, 구식 장비. 그냥 터미네이터로 생각해서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보다 이병헌이 세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병헌 장비가 이병헌 터미네이터가 없어. 마이크론은. 그러면은 얘네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터미네이터 갖고 최대한 강한 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는 가능했어. 여기까지는 1A가 아까 보였어. 4세대까지는 가능했어요. 4세대까지는 가능했는데 이제 앞으로 여기서 막 이게 14나노로 밝혀졌잖아요. 삼성전자가 열받아서 밝혀버렸어요. 우리 1A는 14나노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점점 더 작아질 거 아니에요. 14나노에서 13나노, 12나노, 11나노 갈 거 아니에요.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5나노, 3나노, 2나노 가는 것처럼. 뭐 이건 이제 메모리는 이제 그쪽보다는 선폭이 훨씬 넓죠. 그렇다면 일단 뭐 마이크론에 대한 이야기하고 왔는데 그렇다면 저희에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죠, 소장님? SK하이닉스죠. 그죠.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면은 그 상황이 어떤지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네, 자 그래서 마이크론이 도발을 했단 말이죠. 삼성전자는 그래서 선언을 했어요. 너네는 선폭을 공개를 안 하니까 가짜다. 그리고 우리는 EUV 장비가 이미 삼성전자는 한 20대 넘게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TSMC가 40대고 물론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을 위해서 EUV를 도입했죠. 근데 우리는 이미 20대 있으니까 너네가 만약에 그 DUV를 4세대 내놨다고? 그럼 우리는 EUV 더 이병헌 터미네이터로 만든 D램을 내놔버릴 거야. 이런 거예요. 우린 20대 비메모리 반도체 쓰던 거 있어. 그럼 활용하면 되잖아. 너네가 여기서 4세대 먼저 내놨다고 선언을 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낮출 건데? 그 옛날 구식 장비 가지고 14배나 더 그려야 되는 그 펜 가지고 어떻게 낮출 건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SK하이닉스는 뭐 하고 있냐? SK하이닉스는 딱 중간이에요. 지금 삼성전자가 그 EUV를 최초로 D램에 적용을 시켰어요. 최초로. 뭐에 적용을 시켰냐면 아까 1세대 XYZ라고 했죠. 앞에는 1자는 10나노, A1자. 1X D램에 EUV를 최초 적용한 건 삼성전자인데 그 다음에 지금 이 그 최초로 SK하이닉스가 양산을 했죠. 그 4세대급을 4세대 10나노 1A죠. 1A D램 제품을 생산을 먼저 했어요. 생산을. EUV 적용한 거를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아까 1등으로 생산을 먼저 한 건 어디죠? 마이크론. 마이크론이 4세대 D램을 먼저 양산을 선언했지만 걔네들은 DUV 쓴 거고 EUV 써가지고 10나노급 D램을 먼저 생산한 건 하이닉스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이건 앞서갔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EUV 적용한 D램은 1세대에 먼저 적용해서 앞서갔지만 4세대 D램에 EUV를 적용해서 생산을 한 거는 SK하이닉스가 먼저예요, 지금. 먼저. 거기서 일단 한 발 앞서갔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불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삼성전자는 EUV를 20대를 갖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지금 2대에서 3대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2대는 시험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이 조금 지나가면 다시 삼성전자의 우위가 와요.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는 주가가 지금 삼성전자보다 지금은 좋아요. 지금 이 시점에 빠지는 거를 저기 지금 보시면은 SK하이닉스가 반등이 빠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제 결론은 SK하이닉스가 지금 순간에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반등이 빠를 수가 있다. 더 강할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정말로 아까 말한 대로 D램 가격의 변동에 너무 휘둘리는 그 구조로 탈피하고자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신경을 쓰다가 여기서 뭐 마이크론이 긁고 SK하이닉스가 긁고 2, 3위 D램에서 D램 2, 3위들이 쫓아오는 걸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한 거라면 정말 그 삼성전자 자신감대로 방치한 거라면 이제 금방 사실은 노력만 하면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고 정말 그냥 약간 연막작전을 펼치는 거라면 SK하이닉스가 지금 이 4세대 D램에 EUV 먼저 적용한 게 효과가 더 발휘될 수가 있죠. 더 발휘될 수가 있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게 연막작전이었고 정말 지금 EUV 장비를 비메모리 반도체 이쪽에 있는 걸 끌어당겨서 바로 4세대 D램을 쫓아올 수 있다면 그 텀이 조금 더 좁겠죠. 하지만 그래도 EUV를 최초로 적용해서 4세대 D램을 먼저 내놨다는 선점 효과는 SK하이닉스에게 분명히 있다. 그래서 삼성 SK하이닉스가 매출 비중의 94%를 메모리 반도체에다가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뭐 모건스탠리 보고서나 이런 걸 타격을 많이 받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이 4세대 D램에 EUV를 먼저 적용했다는 효과가 그래도 있을 것이다. 삼성전자보다. 삼성 왜냐면 그 EUV를 이제 도입을 한다고 주문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TSMC가 ASML이 빼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적용해서 빨리 돌려가지고 수율 있죠. 불량률을 낮추는 게임인데
지금 SK하이닉스의 불량률도 수율하고 삼성전자 수율이 거의 94%, 95% 나오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EUV를 선점,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세계 최초라고 한번 선언한 거, 그거 말고는 제가 보기에 없는 것 같아요. 3등의 도발이고 SK하이닉스의 장점이 조금 더 살아난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기존 주주분들은 팔면 안 되겠죠. 제가 어제 신규 매수는 하지 말라고 했으나 SK하이닉스를 지금 팔 필요가 없죠. 10%가 떨어졌는데 여기서 팔 필요가 없죠. 물론 그건 있어요. 팔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물타기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SK하이닉스를 여기서 물타기를 해서 비중을 넓혀버리면은 그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만회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에게 하반기에 기회는 와서 반등의 여진이 있는데 물타기를 해가지고 비중을 실을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두 개씩 더 천천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 신규 매수는 어쨌든 간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SK하이닉스 주가선에서 어느 정도 그렇다면 반등이 나올까요? 반등이요? 네. 아직 반등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규 매수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존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께서는 어느 정도를 좀 보고 계시면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급락이 나온 다음에 반등이 너무 약하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에는 빨리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옮겨야 되는 이유기도 해요. 지금 보면은 AMD라던가 퀄컴의 주가는 이렇게 빠지지 않거든요, 지금. 그렇게 빠지지 않아요. 이게 메모리 반도체가 쏠려 있으니까 이 D램 가격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D램은 연초가 돼야 수요가 나와요. 왜냐면 신학기에 PC 뭐 패드 막 이런 거 사주잖아요, 부모님이. 그런 수요가 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는 그냥 꾸준해요. 왜냐면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런 데 들어가는 건데 인공지능 자율주행을 갑자기 느닷없이 연초에 막 많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1년 내내 그냥 쓰지.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 올려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그거는 EUV 장비 도입해가지고 D램에서 원가 절감해가지고 D램 가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남들 SK 삼성전자라든가 마이크론보다 절약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일단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섰다는 거 그것 때문에 반등은 나오겠으나 일단 뭐 10만 원이 깨지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뭐 소장님께서 알려주신 EUV와 관련된 뭐 이런 긍정적인 부분은 뭐 설득이 되지만은 사실 EUV 이야기는 이전에도 나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EUV 얘기요? 네. 그 이야기는 사실 이전에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속내를 다 알고 있지만은 그걸 이제 어느 정도까지 결과로 나타나는에 대한 의구심도 사실은 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언풀이 혼란스럽게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다. 언풀이 다 웬만큼 다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도 사자의 자신감이라고 표현하지만 움찔하는 게 없진 않은 것 같아 보이거든요. 아 일단 팩트는 D램하고 낸드 플래시 점유율이 계속 깎이고 있어요. 물론 그거를 삼성전자는 우리는 TSMC랑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을 해야 돼서 바빠서 D램 쪽은 어차피 압도적이기 때문에 놔뒀다. 우리가 맛만 먹으면 그렇죠? 아까 D램에도 EUV 지금 20대나 있는데 그거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적용시켜가지고 돌리면 너네 금방 따라잡는다. 마이크론 너네 말만 앞섰지. 그리고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 너네 176단 쌓았다고? 너네 그거 88단 두 개로 쌓은 거 아니야? 우린 128단 한 번에 쌓았는데 우리 바로 지금 올리면 256단도 쌓을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일단은 점유율 하락이 달갑진 않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SK하이닉스도 뭐 3위인 이 그 DUV를 적용한 거지만 어쨌든 4세대의 D램을 먼저 마이크론이 내놔버렸기 때문에 이걸 뺏겼죠. 일단. 그럼 뭐가 유리하냐면 EUV가 나중에 좀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DUV로 생산한 D램이 싸죠. 그죠. EUV는 한 대 2천억이 넘는데 DUV 옛날 구장비 가지고 4세대 D램을 뽑아낸 거랑 EUV로 4세대 D램 뽑아낸 거랑 마이크론이 원가가 더 싸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 좋은데 삼성전자가 정말 본격적으로 차세대 D램에 그 EUV를 적용하기 전까지 그 사이에 텀이 남았다는 거예요. 사이에. 그러니까 제가 완전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구장비를 썼고 삼성전자는 신장비를 쓸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일부러 늦추고 있다면 SK하이닉스는 그 중간에서 먼저 EUV 장비로 처음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간극에 어떤 기회가 찰나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SK하이닉스는. 뭐 장기적인... 그게 언제냐? 하반기쯤.
알겠습니다. 그럼 장기적인 이제 뭐 경쟁에 있어서보다는 연말까지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신규 매수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더 빠질 수가 있어서 굳이 알겠습니다. 그냥 정리해 볼게요. 5% 미만의 적이면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얘기를 한다면. 근데 5% 이상의 손실이잖아요. 그럼 이걸 10%로 확대시킬 수도 있는데 굳이 물을 탈 필요가 없고 연말까지 가서 반등을 노린 다음에 약간 연초에 수요가 발생할 때 좀 단기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어떤가. 물론 중장기적으로 이게 뭐 M16이라고 저기 만들었잖아요. M16이 소총이 아니라 엄청 큰 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공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중장기적으로 좋을 수도 있는데 일단 연말 연초까지는 그 정도.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야기 나눠보고 왔습니다. 내일도 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일단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왔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희섭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